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HK 이노엔 요거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요거 의견 드리기 전에 지금 지수가 좋지 않아요. 지수가 제 생각에는 좀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장도 같이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지수가 일단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는 좀 자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수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보유 종목부터 조금씩 관리하면서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근데 몇몇 사람들은 또 여기서 이제 나올 거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제 하락이 이렇게 개파락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서 1차 신용 물량들 좀 털리고 오늘 하락이 또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2차 신용 물량이 더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작 자체를 한뭐 910원대 뭐뭐이 정도 아910 정도 지수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910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 모아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꼬리 달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지수는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박스권의 하단을 조금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말고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피도 보면은 코스피,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원래 한2940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봤었는데, 여기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라인은 사실 2800도 이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2800까지 지금 바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하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냥 저는 하락이 멈추면 그때부터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와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게는 사실 매집하기에는 신규 상장주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가보다 밑으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모가 때 물량 그좀 이렇게 수익이 못본게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아직 끝난 거라고는 전 생각은 안 합니다. 끝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오늘도 거의 뭐17%가량 올랐고 어제는 상한가를 말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있는 물량들을 오늘 한번더 먹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앞에 이제 공모가보다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공모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공모가까지 왔다는 얘기는 다 수익권이란 거예요. 수익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한번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유통비율도 굉장히 적거든요. HK 이노엔 자체가 종목이 보면은 지분은 대주주가 거의 다 들고 있어요. 뭐야? 그렇지. 한국콜마하고 얘네들 다 들고 있어요. 대주주가. 그렇다 보니까 나올 물량이 뭐 있겠나 뭐. 예, 나올 물량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HK 이노엔 자체가 공모주 처음 할때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사실 좀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 아, 아니구나. 이거 되게 좋았지. 따상은 못 말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수익을 보고 나왔었네요. 제가 지금 다른 거랑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한국콜마가 대주주, 이거 HK 이노에는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장주로 거의 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콜마가 뒤에 있고 유통비율은 지금 뭐 10%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그한 1600원만 있으면 얘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HK 이노에는 일단 오늘은 밀렸기 때문에 내일 좀더 밀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밀릴지 봐야 되는데 일단 5500원까지도 얘는 밀릴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깐 볼까요? 시간에는 반등이 나왔네. 예, 시간에는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개미털기였나 싶기도 하네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근데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예, 그 주사제를 그 알약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할수 있는 거예요. 경구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HK 이노에는 이번 이제 테마 대장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여기 보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소식의 상한가 취소 샀다. 이렇게 미국 머크사와 유통계약을 맺은 업체 이렇게 나와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그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료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백신이 조금 그거하다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백신도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 체인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호재든 악재든 하다못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실적 완전 대박 났는데 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지수 더 밀어버리자, 악성 매물 좀 소화하고 가자 이런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HK 이노에는 지금 이제 호재도 탔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에 오르고 있는 거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페이크가 아니고 진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조금 조심히 보되 조심히 보되 얘는 단타로 접근을 해봐도 되고 만약에 밑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5,500원도 55,000원도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뭐 시장도 조금 안정화가 된 상황이면 매수를 한번 해봐도 아닐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뭐 제가 100%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갭으로 뜬 부분은 원래는 갭을 좀 메꾸려고 할 텐데, 예, 그래서 내일 이제 한 여쯤 상승해서 뭐 61,000원쯤 시작했다가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빠질 만큼 다 빠지고 나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냐? 예, 한번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 공모가 물량을 다 한 번은 먹었으니까, 잽을 한번 날렸으니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시죠. 지금 뭐 손실 크다고 무작정 매도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도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진짜 돈 버는 주식 투자.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월 1회 12만원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